지난 8월 9일 우리 민족의 산인 백두산 북쪽 지린성의 정상 부근에서 토사와 암석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8월 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19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로타이 일대에 첫눈이 내렸고 17일에도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에 폭설이 내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8월 26일과 27일 백두산에 때이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중국의 날씨는 이상기후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부 지역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가뭄과 폭염으로 물이 부족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모두 부족한 사태를 3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홍수 피해를 받고 있고 계란 크기의 우박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농작물과 자동차 및 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8월 28일에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에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여 불과 하룻밤 사이에 농작물의 결빙 현상이 일어나 농작물들이 얼어버렸습니다. 올해는 홍수 피해가 없어서 풍년을 기대했다가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농사를 또 망쳤습니다. 중국은 올해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뭄과 폭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급작스러운 기온 강하 피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중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이 아니라 올해 중국의 식량 생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쌀 농사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스촨성, 후베이성, 허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등 말라버린 양쯔강 주변의 곡창지대 성들이 중국 쌀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가뭄과 폭염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올해 농사는 흉작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 지역은 때이른 폭설까지 내리면서 이래저래 올해도 중국 농업은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올해 5.5% 달성을 목표로 정했지만 점점 내려가서 이제는 2%대를 예상합니다. 시진핑의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 61년 만에 가뭄과 폭염,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이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